처음에는 시댁에서 도와줬었죠. 한 1억 5천 정도? 5년 만에 지금 자산 100억. 네, 그쵸. 4억 5천이었는데, 그래서 10%가 필요했고, 4,500 정도에 이제 프리미엄 300에서 한 500 줘서 한 거의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지금 한 13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돈을 벌어도 맞벌이를 해도 계속 힘든 거예요. 못 벌진 않는데 똑같이 힘들어요. 500 벌어도 힘들고 1000 벌어도,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똑같지? 그럼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아닌 거는 뭔가 방향을 틀으셔야 돼요. 이미 계약서를 써버려요. 그냥 계약금 보내요. 그냥 계약금 보내는 게 행동이에요. 그냥 행동하시면 돼요. 먼저 행동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그냥 행동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 저자 이진화입니다. 책 나올 때는 한 50억 정도 냈었는데 지금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4채 정도 있고,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를 포함한 게 8채 정도, 빌라 3개, 이제 분양권 한 5개 정도 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도와줬었죠. 한 1억 5천 정도 전세금을 주셨었어요. 5년 만에 지금 자산 100억. 네, 그렇죠. 네. 처음에 그 1억 5천 6천으로 강서구에 이제 전세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그 김포 포함한 게 미분양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다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첫 집이었고, 13년도, 14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김포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저희가 일을 하러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계속 맞벌이를 했었고,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통이. 그래서 1년 만에 집을 팔고 강서구로 다시 전세를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뭔가 경기도권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전세로 서울로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1억 6천에 강서구에 전세 살았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죠. 올라 있고 좀 집값도 좀 다른데, 이제 그때 저희가 3억 2천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살았는데 그 주인이 3억 9천에 그 집을 샀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이 오래된 집을 3억 9천에 왜 살까? 나 전세를 살지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분도 우리를 통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한 거였죠. 우리 전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집값도 오르고 우리가 나중에 갈 데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이미 30년이 됐었어요. 너무 녹물 나오고 아이랑 있는데 춥고 덥고 이제 교통스러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갖고 가지고 있는 1억 5천으로 월세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자 라고 이제 남편한테 제안을 했죠. 그리고 이제 1억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남은 5천에 이제 한 100 정도에 있는 월세로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억으로 시작된 게 이제 지금의 이제 위치에 온 거죠. 자, 이제 위례를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갑자기 강서구에서 위례로 간 거죠. 근데 위례를 왜 갔냐, 그때 위례신도시가 한참 입주할 때였어. 그래서 막 월세 전월세가 되게 쌌었어요. 근데 이제 전세는 이제 또 그만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세는 안 될 것 같고, 5천에 이제 되게 좀 저렴한 게 나와가지고 5천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어디를 투자할까 보면서 이제 한 남은 5천은 아파트를,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게 되고, 5천은 위례신도시에 있는 이제 아직 입주를 안 한 분양권을 이제 매수를 하게 돼요. 이제 그 분양권이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좀 자산을 늘려주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위례를 갔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에 있는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계속 김포에 있었다면 계속 그쪽만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제 볼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저희가 위례신도시 간 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분양권은 총 원래 매매가가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인 거예요? 4억 5천이었는데 그래서 10%가 필요했고 4,500 정도에 이제 프리미엄 300에서 한 500 줘서 한 거의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지금 한 13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벌어도 맞벌이를 해도 계속 힘든 거예요. 못 벌진 않는데 똑같이 힘들어요. 500 벌어도 힘들고 1000 벌어도,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똑같지? 그럼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아닌 거는 뭔가 방향을 틀으셔야 돼요. 지금 뭔가 아닌 거예요. 뭔가 아닌 거. 이대로는 나중에 더 많이 차이 나고 내 자식까지도 이게 나중에 갭이 더 차이 난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그때 위례신도시에서는 이제 북위례는 그때 아직 허허벌판이었고 남쪽 밑에 이제 위례만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가 좀 북위례에 좀 가까워서 좀 구석에 있는 편이었죠. 그 앞에 이제 이마트 막 한참 짓고 있었고, 이마트도 이렇게 거의 막 쿵쾅쿵쾅하고 그쪽으로 이제 뭐 강동구 사람들이나 뭐 잠실 사람들이나 위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잘 모르고 이제 좀 투자자들이랑 관심 있는 사람들만, 거기 사는 사람들만 거기를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프리미엄이 저렴했던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나중에 좀 후를 본 거죠. 북위례까지 완성되면 여기가 중간인데,
그리고 여기 위례에서는 마트가 저 이마트 하나인데 다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다. 여기 천도 생기고 도서관도 생기는데 분명히 나중 되면 여기가 핫해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이제 또 이사를 또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트 앞에, 그 학교 앞에 그 호수 있는 쪽에 이쪽이 아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구나 싶어서 이제 좀 첫 투자였지만 좀 과감하게 선택을 했었죠. 지금 어차피 사는 게 그때 당시 힘들었잖아요. 일을 해도 힘들면 이거 없어도 힘든 건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그리고 그때 30살, 뭐 32살이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거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만약에 이거 만약에 우리가 투자했던 1억 다 잃으면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어떻게든 다시 시작하면 되고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5, 60대에 지금 이 투자를 월세 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지금 젊고 아이가 어리니까 가능한 거지 그거 나중에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고 그때 다시 깨달아가지고 그거 투자하면 자식한테도 우리한테도 이게 무슨 나이 들어서 고생이야. 젊을 때 고생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면 되고 그렇게 하자 우리가. 그 마음 하나였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찾고 찾아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괜찮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또 1년 만에 내가 월세 100만 원을 왜 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월세 100을 줄 거면 이자랑 원금을 내면서 내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사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빌라를 또 가게 됩니다. 또 복층 빌라예요. 예쁘고 이렇게 해서 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진짜 원금과 이자 내는데 딱 100이었어요. 어찌됐든 그것도 많이 올랐고 지금. 저희가 이제 광주 살다가 좀 한계점이 이제 다시 또 보입니다. 광주에 살면서 좀 교통이 또 불편했던 거죠. 거기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아파트로 가야겠다. 이 가격이면 아파트로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광주를 갔기 때문에 또 그때 제가 이제 새로운 어린이집에 이제 특기 강사로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거기 회사가 기흥구 쪽에 있었어요. 기흥역 쪽에.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영인실을 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기흥역 쪽으로 가는데 기흥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언제 이런 아파트가 생겼지? 세상에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완전 이제 바뀐 거죠. 기흥역 자체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내가 한 발이 늦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흥구 근처에 그래도 내가 갈 만한데 아니면 투자할 만한 데가 없을까 이거 계속 지도를 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서치를 했죠. 그래서 하나 찾았습니다. 기흥구에. 근데 기흥역 근처에 그때 당시 뭐 34평에 79평이 7억에서 8억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3억 4천 하는 거예요. 물론 기흥역에서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앞이고 숲세권에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IC를 막히지 않고 바로 IC를 통과합니다. 그 아파트는. 그 장점을 보고 아무리 역세권에서 좀 거리가 있다 그래도 이건 갭이 너무 아니다. 그래도 여기가 7억, 8억 하는데 지금 3억 4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이 아파트가 10억 갈 거를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아파트는 10억을 가는데 왜냐면 구성역이 GTX도 당연히 들어오니까 10억 가는데 이거 당연히 7억까지는 이거 갭을 메울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7억 넘고 있어요. 제가 김포항감 신도시 살면서 강속으로 다시 전세를 옵니다. 그리고 아까 위례 신도시까지 온 것까지 말씀드렸죠. 위례에서 내가 월세 낼 거면 내 집 이자를 내지. 이러고 경기도 광주를 갑니다. 근데 경기도 광주 갔다가 우연히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기흥구를 알게 되죠. 그래서 기흥구 아파트로 또 갑니다. 용인으로 다시 갑니다. 용인으로 갑니까? 근처 이제 수원이랑 가까워요. 수원, 동탄, 이제 화성 이쪽을 보게 된 거죠. 또 이런 세상이 다 있네. 그러면서 또 다시 화성으로 또 어쨌든 이사를 갑니다. 또 화성 살면서 수원역이 진짜 오를 수밖에 없구나. 수원역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 화성 살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시흥이 또 관심이 가져가게 돼요. 이거 뭐지? 그래서 월곶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1년에 한두 번씩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산 집이 많이 없어요. 다시 또 시흥을 보다 보니까 옆에 송도에 좀 저렴하네? 송도로 이사가요. 지금 송도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옆 쪽에서 이쪽.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살았으니까 옆에 보이고 이런 게 여기는 이렇게 발전이 되겠구나. 여기는 또 이런 게 좋아지겠구나.
또 호주에 관심이 가잖아요. 어, 여기 지하철 생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한 곳에 살다 보면 거기밖에 안 보여요. 거의 이제 매매가까지 전세금이 올라와요. 좀 몇 개월 있다 보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 옆에 또 저평가들 간 거죠. 그 또 전세 오르면 또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산이 이렇게 불려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거기 분양권을, 예를 들면 분양권 사놓으면 또 여기 또 살다가 입주할 때 어때요? 전월세가 막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전월세가 싸요. 그 싸게 안 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입주기간이, 입주장이 쫙 끝나면 이제 전월세가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또 분양가만큼 올라오면 또 저는 이제 또 딴 데로 이제 이렇게 해서 4년을 많이 간 거죠. 짐을 다 버려요. 그냥 진짜 딱 필요한 짐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봤을 때 고민이 되면 그냥 버려. 근데 이건 필요해, 가져가. 왜냐면 이때 이사 비용부터 해서 정리하는 게 내 몫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끼는 책, 이거는 몇 번씩 봐야겠다, 내가 이것만 봐도 힘이 난다 하는 책들만 딱 몇 개 가지고. 저희 집은 TV도 없어요. TV도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짐만 딱 가지고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이사 다니다 보면 많이 버린 거죠. 그렇죠. 사실 매매가 오르는 지역은 전세가도 좀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매매가가 좀 저렴한 거예요. 그런 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제 뭐가 호재가 들려와. 뒤늦게 듣잖아요, 일반 사람들. 좀 호재가 들려오네? 뭐 좀 좋다고 하네? 그럼 그때 들어오면 뭐 전세든 매매든 같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세 수요도 어쨌든 많아져요. 살기 좋대 하는 순간 이미 전세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전세 오르는 지역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진짜 일자리나 뭔가 교통 호재가 있어야 돼. 이제 저는 이제 옮겨 다니겠다고, 그렇게 좀 몸테크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옮겨 다니며 여러 지역에 여러 사람들과 그 옆에 지역부터 여러 가지 파악이 되는 거죠. 한 곳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을 투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몰라요. 그리고 일단은 그냥 공부, 책, 뭐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는 어디가 오른다 이것만 듣고 사실 판단해야지. 임장을 가도 사실 하루 임장 가지 그걸 일주일 내내 가면서 거기를 뭐 보면서 거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좀 잘 알아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실거주 투자를 하시면 거기에 뭐가 호재가 있고 거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동네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어딘지를 그 엄마들이랑 얘기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건 밖에서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난 이 아파트는 결국 가는 게 목표야, 그 지역 안에서 그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사람들은 다 여길 원하는구나, 왜 여길 가려고 하는지 알겠구나는 그 거기 사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세금 나오죠. 근데 세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 가방 사고 이렇게 뭐 차에 이렇게 외제차 사시고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나를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 거지만 근데 그거 그분들 쓰세요. 그런 걸 쓰는데 그거는 쓰면서 세금을 아까워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집값 누가 올려줍니까? 내 앞에 지하철 만들어주는 거 나라가 해주잖아요. 나라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서 내 앞에 닦아주고 다리 도로 새로 만들어주고 내 아이 길 잘 건너게 신호등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펜트 쳐주고 그 돈으로 다 내가 낸 세금으로 지하철 뚫어주고 왜 세금을 아까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포에서 갑자기 위례로 이제 확 뛰어넘은 거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례 신도시 가보니까 이제 거기 분양받은 엄마들이 다 이제 송파구 살았거나 성남 살았거나 강동구 살았거나 뭐 하남 살았거나 이쪽으로 살던 엄마들이 다 분양을 받아왔어요. 근데 저는 첫 시작이 강서구에서 전세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미분양을 샀어요? 김포를 간 거예요. 김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 이미 분양가 비슷했지만 결국 갭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첫 집은 좋은 지역을 고르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에 좋은 지역을 골라야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떤지 보이고 왜 여기가 오를까? 살아봐야지 압니다. 왜냐면 첫 주택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제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서구 갔기 때문에 김포로 간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성남에 집을 구했기 때문에 위례로 갔어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막 이렇게 막
예쁜 거 뭐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지역을 제일 먼저 좀 중요시 하시고 두 번째는 빌라 말고 꼭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왜냐면 오피스텔도 요즘 주거용으로 되면 또 주택으로 선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8%, 8.8%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을 한 채 무조건 한 채만 딱 사야 될 여유가 있거나 지금 상황이시라면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세요. 근데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당연히 비싸지 않나요? 이미 너무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시죠 당연히. 근데 찾음이 있어요. 분명히 저평가된 데는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뭐 강남 이 위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수도권 지역에 아직도 안 오른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사시면 살면서 내 재산 불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비과세 받으시고 2년 뒤에 또 이사하시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 주택을 전세 주고 또 다른 데로 이동, 저 저평가된 데 또 이동하시고 또 저평가된 데 또 한 번 더 이동하시면 자산이 이렇게 또 불잖아요. 그럼 또 다주택자로서 또 이제 삶을 사시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선택은 첫 주택을 잘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자, 첫 집은 무조건 오르는 지역을 가야 돼요. 왜냐면 내가 첫 집은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여기 살다가 이직할 수 있고 아이가 생겨서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점프가 안 돼요. 비과세 혜택을 받아. 비과세 혜택은 무슨 오르질 않았는데 무슨 비과세 혜택이에요. 비과세를 받아서 점프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교통호재가 있고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요. 경기도 시흥 월곡 같은 곳은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면서 진짜 저평가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얼마 전에 경기도 거래순 1위였어요. 월곡에서 저는 이미 그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얼마나 많이 추천해. 근데 월곡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모텔들도 많고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를 봐야죠. 지금은 볼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여기 왜 살아 하는 곳을 사야지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이미 야 살기 좋네 하는 곳에 이미 올라서 내가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그곳은. 내가 뭐 다 팔아가지고 거기 갈 생각도 없고 여기 왜 사지? 옛날에 성수동 생각하시고 옥수동 저기 달동네 생각하시면 제가 달동네를 그 20년 전에 갔을 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 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벽이 없이 무슨 천막을 치고 살더라고요. 거기 월세를 주고 살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쪽에 계약을 안 했는데 그럼 지금 보세요. 옥수동 외사라가 아니고 옥수동 사람 부자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이 좀 아니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 아니긴 아니지 지금 아니긴 아닌데 나중에 뭐 월판선도 뚫리고 나중에 뭐 백옷이랑 연결도 되고 나중에 여기 역세권 개발도 있고 그래도 모텔도 좀 없어지고 이렇게 미래를 3-4년 뒤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시고 또 실거주를 하면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셔야지 딱 가보고 에이 이렇게 해버리면 내 집은 없어요. 내 집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선택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착각해요. 비싸서 못 써요. 뭘 비싸서 못 써요. 아직 싼 데 많아요. 내가 거기 가기 싫은 거지. 내가 가기 싫은 거지. 내가 가고 싶은 집은 이미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얘기하죠. 아직 수도권에 저렴한 데 많은데. 작년에 이제 그 신혼부부들도 거의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둘이 돈 모은 거죠. 돈 모아가지고 한 1억을 만들었더라고요. 1억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작년에 두 채를 샀어요. 어디를 샀나요? 경기도 시흥이랑 송도랑 그렇게 해서 두 채를 사서 1억인데 지금 뭐야? 10억 넘는 자산가가 됐어요. 1억인데 두 채를 갭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 실거주 한 거죠. 여기에 시흥에 살면서 전세 올랐어.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 제가 이사를 데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송도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15개 자산가가 됐어요. 1억에서. 근데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 부분만 얘기했겠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되는 거고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 뭐 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안 돼. 되는 일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돼 하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네가 알아서 그냥 딱 얘기만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얘기해주고 안 하면 그냥 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가족과 나만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아 집을 사야겠다. 그리고 말해요 사람들한테. 아 나 이제 집 살 거야. 그 행동까지가 안 돼요. 고민하는 사이 아까 타이밍 고민하는 사이 끝났어요. 고민한 사이에 끝났어요. 그럴 거면 그냥 제일 정답은 그냥 사요. 생각하지 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뭔가 딱 정리가 되고 공부가 돼요. 이미 계약서를 써버려요. 그냥 계약금 보내요. 그냥 계약금 보내는 게 행동이에요. 그냥 행동하시면 돼요. 먼저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뭐 고민하고 뭐 타이밍 놓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남 얘기 들어서 성공한 사람도 없고 내 주관에 딱 맞춰서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행동하세요. 행동 먼저 하세요. 네, 이 정도로.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